인적이 드문 농촌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빈집에 들어가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옵니다. 훔친 현금과 귀금속이 들었지만 별것 아닌 것으로 위장한 겁니다. 구속된 36살 강모 씨는 지난 석 달 동안 순천과 구례 등 전남 6개 시군 농촌을 돌며 27번에 걸쳐 빈집을 털었습니다. 귀금속과 현금, 비밀번호를 몰라 사용할 수 없는 통장까지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싹쓸이했습니다. 농산일로 집을 비운 낮에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아 상당수 피해자들은 도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낮으로는 이제 나가 이제 도망가려고 밭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패트볼 열어놓잖아요. 낮에 그랬어요, 낮에. 강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트 차량 넉 대를 번갈아 타며 범행을 이어갔고 훔친 귀금속도 8곳의 금은방에 나눠 팔았습니다. 농가 빈집털이 예방을 위하여는 외출 시 문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집안의 고가의 물건이나 고액 현금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농사일에 자주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용농철. 농촌 빈집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